요즘 들어 이 컬러 푸드가 우리 몸에 더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보리쌀에도 여러 종류의 색이 있다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리도 컬러 시대. 바로 제주에서 나고 있는 삼색 보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초여름으로 향하는 길목, 한라산 중산간 들녘이 온통 황금 물결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엄청 넓습니다. 아니, 컬러 보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아니, 보통 보리 하게 되면 노란색이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갱이를 좀 보세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보리랑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시죠? 오, 그렇긴 한데요. 살짝 신비로운데 무슨 보리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컬러 보리예요. 컬러 보리. 네, 컬러 보리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자색 보리라고 네. 조금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검정 보리, 자색 보리, 뭐 청색 보리 이렇게 컬러 보리가 좀 대세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색 보리는 알맹이가 익으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데요. 이때쯤이면 우도에서는 검정 보리가, 가파도에는 청보리도 누렇게 익어갑니다. 아, 지금 저희 자색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제 비도 한 차례 더 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익어야 한 열흘에서 뭐 보름 사이로 바로 수확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알갱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랏빛으로 익진 못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까봤어요. 지금 까봤는데 전체가 이제 보랏빛으로 잘 익어야 아마 수확이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컬러보리는 2011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는데요. 제주에서는 2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농가에 이 네. 컬러보리를 네. 권유하신 분 바로 대표님이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아, 컬러보리를 저는 2018년도부터 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컬러보리가 농진청에서 그 특수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뭐냐 품종 개량을 해놓은 우리나라 순수 농산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보리 기존의 보리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요즘 사람들은 트렌드가 다양한 거 또 기능적인 거 특화적인 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알리고 싶고. 그렇다면 컬러보리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기능성 영양소가 강화된 삼색 컬러보리가 다 모였습니다. 색색이 다 다른데요. 네, 그래서 통틀어서 저희가 컬러보리라고 제가 자칭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밭에서 봤던 자색보리입니다. 자색보리. 네, 자색 잠깐만, 자색보리면 제가... 자색이니까. 네. 이렇게 아까 밭에서 보였는데 자세히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 요거 네, 네, 그쵸 네, 자라면서부터 자색을 띠고 있고요. 얘가 이제 익어서 도정을 하면 약간 색은 옅어지긴 하지만 그 자색의 본연의 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예, 검정보리는 이렇게 예 자라면서 익으면 이렇게 검정색을 띠고 있어서요. 색을 가미하지 않는 천연 재료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 네. 신기해 신기해. 네. 이제 이게 그리고, 제가 흔히 네.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이 보리가 네. 예, 요 보리입니다 이제. 아, 일반 보리. 예 흔히 그냥 우리 보리쌀 하면 네. 밥쌀용으로 많이 뜯었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는 노랑보리라고 합니다. 노랑보리. 네, 네. 이 청보리는 지금 아직 지금 이게 좀 덜 익었어요. 덜 익었는데 청보리가 예, 이 가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색깔이 아직 덜 익은 색입니다. 네, 아직은 좀 덜 익은 겁니다. 네. 네. 먼저 컬러보리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컬러보리는 일반 보리쌀보다 알맹이가 작아 소화 흡수도 잘 된다는데요. 컬러 보리밥. 컬러 보리밥.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 네. 아까 저희 밭에서 보셨던 자색 보리하고 자색. 검정 보리하고 검정. 노랑 찰쌀하고 노랑. 그리고 강호청이라는 청보리까지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와. 일단은 뭐 검은색은 딱 티가 나요. 네. 청보리도 표정이 나죠. 아, 청보리 여기 있고. 네, 네. 그 저기 노랑살 보리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있고요. 네, 자색만, 자색만 사실은 검정색에 좀 가까워서 네네. 예, 그런지 사실은 그 컬러 보리가 열을 가하면 색은 조금 네 옅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무려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간 영양 만점 보리밥.
찰진 것도 있고 꼬들꼬들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서 어느 게 자색인지, 어느 게 검은색 맛인지, 어느 게 청국 맛인지 내 그거는 못 알아. 네.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그렇거든요, 진짜로. 네네. 그리고 밋밋한 건강... 쌀밥도 좋지만 네, 이렇게 또 더 건강한 그리고 이쁜 색이 이쁜 사색보리. 네. 네. 확실히 이 찰진 맛이랑 네. 좀 덜 찰진 맛이 네, 꼬들한 맛이 상세가 돼서 그런지 네네.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보리밥은 역시 채소쌈이 진리. 부드러운 채소에 꼬들꼬들한 보리밥의 식감이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이 보리의 찰진 맛과 네. 각종 이런 장아찌와 야채 식감이 올리니까 네. 네. 이거면 뭐 그냥 한 끼 뚝딱이에요, 그냥. 건강한 여름 맛입니다. 네. 이번엔 컬러보리로 만든 비빔국수입니다. 자, 검정보리 국수. 쫄깃하게 쫄깃쫄깃. 네. 네. 그 와중에 이 약간 보리의 그 찰진 맛도 살짝 있어요. 고소함도 있고요. 네. 네. 컬러보리 국수는 밀가루처럼 뚝뚝 끊어짐 없이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청보리 국수. 네. 일단 뭐 면이 조금 더 얇아졌고요. 네. 하지만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야. 자, 과연 또 이제 이 검정보리 국수랑은 또 어떤 식감의 차이가 있는지 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얘는 네. 또 좀 다른 식감. 더 쫄깃쫄깃해요. 네, 좀 다른 식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정보리를 커피처럼 로스팅해서 디카페인 커피와 혼합해 만든 고소한 보리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해 봅니다. 예로부터 쌀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자리해온 보리. 한때는 가난의 상징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보리가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를 강화시킨 컬러보리로 알록달록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